황해북도 청년동맹위원회에서 당 제8차 대회 결정 관철회로 도안의 청년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선전선동 사업을 초밉식으로 활발히 벌이고 있습니다. 청년들의 신장에 불을 지펴서 그들을 당제 8차 대 결정관철회를 통해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자고 해도 현실에 발을 든든히 붙여야 청년들이 신냐, 또 특성에도 알맞는 보다 새롭고 진실하면서도 참신한 여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우리 청년동맹 일꾼들 모두가 생산 현장에 직접 들어가자. 모두가 선전은 선도원이 되자. 어기는 계획 수행의 첫 해부터 사상 사업에서 실제적인 변화, 실질적인 전진을 가져오자. 이렇게 교류하고 담당 단위들의 내리가 동료원들과 무릎을 마주하고 또 일도 같이 하면서 새로운 승리로 불러일으키자고 합니다. 함경남도 청년동맹위원회에서도 선전선동 활동을 활발히 벌여서 청년들의 창조적 열의를 더 한층 거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. 우리 도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지난 시기 요란한 뜬소리나 하면서 선전선동 활동의 건수나 횟수를 따지고 금기 있게 내밀지 못하던 이 형식주의에서 벗어나 당중앙인의 제8기 제2차 전원회의 정신에 맞게 28 비날론 연합교수와 국남기료 연합교수를 비롯한 이 도안의 중요 기관 공업부문 청년동맹 조직들이 우리 청년동맹 일꾼들을 집중적으로 파견해서 무엇인가 한 가지라도 실질적으로 걸린 문제들을 찾아서 대책해주는 이런 정치 사업으로 되게 하고 있습니다.